자, 그래서 채연이 아까 전에 이 부분 우리가 너무 추울 것이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틀렸다고 얘기했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We are going to be too cold. Okay. Too cold의 뜻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Too cold water. 무슨 뜻일까요? 그래요? 이걸 보세요. 그 물은 매우 차갑다. 또그 물은 너무 차갑다. The water is too cold. 그 물이 너무 차갑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Too cold. 무슨 뜻이? 단어할 때 했었어. 맨통 문장이면 다 마무리하는 건데 단어할 때 했었던 거또 설명하면은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거잖아. 네가 이거 이통 문장이 거의 마지막인데 통 문장 오기 전까지 이거 제일 먼저 단어부터 했었고 그때 too cold 단어 할때 익혔어. 그때 무슨 뜻이었어? 너무 참아. Too cold water의 뜻은 너무 차가운 물이란 뜻이면 그러면 too cold가 무슨 뜻이겠소? 너무 참아. 그러면 무슨 시야 이거? 어떤 물? 너무 차가운 물. 자, 그리고 이거 읽어봐. 이거 뭐예요? 이거 단어할 때 했던 거. 여기에 R는 뭐예요? 원래 모습이. 그러면 이거 be going to네, be going to. be going to. 내가 채연한테 계속 설명했던 그 be going to다. be going to는 몇 가지 뜻이 있고. 읽어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We are going to live sooner. We are going to까지만 읽으면 어떻게 해? 다 읽을 수 있잖아. We are going to eat some sandwich. We are going to eat sandwiches. 이건 무슨 뜻이야? We are going to school. 자, 이건 고우지. 고의 뜻은 그러면 고잉의 뜻은 또 자, 설명한 거한 다섯, 일곱, 여덟 번 설명했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지. 응?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고의 뜻이 가다니까 고잉은 가는 중인 아니면 가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be going to의 두 가지 뜻은 뭐라고 했어요? be going to의 두 가지 뜻은.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될 때도 있고 또,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이런 뜻도 있다고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 파트를 설명하는데 지금 다섯 번, 여섯 번 하고 있어. We are going to school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학교에 가는 중. 우리는 학교로 가는 중이다라고요. 이 going은, 응? 무슨 뜻으로 쓰인 거냐 했냐면, 이 뜻으로 쓰인 거라 했어. 어떤 시니까 앞에 비동사 붙여가지고, 어?
We are going 했듯이 우리는 가는 중이다고 to schoo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로 학교로 라는 뜻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Where are you going? 너희들 어디가? We are going to school 우리는 학교로 가는 중이야 근데 밑에 거는 여기에 똑같이 be going to 까지 똑같은데 뒤에 it이 있어 it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먹다죠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얘는 가다란 뜻하고 아무 관계 없어진다 그랬어 아무 상관도 없어 얘는 어? 그럼 we are going to eat sandwiches의 뜻은 뭐겠어요? 우리는 샌드위치를 먹을 예정이다 라는 뜻이고 가다 라는 뜻은 전혀 안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너무 추울 것이다 라는 얘기는 과거의 일이야 현재의 일이야 미래의 일이야 미래의 일이니까 will 또 미래의 일을 표현할 때 지금 이 과에서 중요하게 너한테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 미래의 일을 표현할 때 양념시 will이나 또는 be going to를 쓸 수 있는데 will도 그렇고 be going to도 그렇고 뒤에 하다시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걸 너한테 가르쳐주고 싶대 그래서 얘가 too cold가 너무 추우니까 너무 춥다를 만들어야지 be going to나 will 뒤에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 이거 대신에 뭘 써도 똑같은 표현이냐 우리는 너무 추울 것이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해야 된다? We will be too cold나 또는 We are going to be too cold나 이렇게 하면 미래의 일을 표현할 때 will 양념시 will 뒤에 하다시 원래 모습대로 쓰는 거 쓰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케이 그랬더니 Don't worry 이러면서 Okay. 자, 여기 어디가 틀렸을까요? We will sleep. 그렇죠. 뭐라고 표현해야 된다? We will sleep 이라고 한단 말이죠. sleep의 뜻이 뭐예요? 뭐라고요? 졸.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I am sleepy. 얘 뜻이 뭘 것 같아요? 이런 뜻이고요. sleepy의 뜻은? 졸린. 뭐라고요? 졸린. 졸린이란 어떤 시거든요. 얘가 sleepy입니까? sleep이잖아, sleep. 그리고 sleep도 단어 할 때 했어. 왜 연결을 안 시키니? 슬립의 뜻은 잠 또는 잠을 자다였어 응? 그럼 여기서 지금 we will sleep 이 표현이 지금 선생님이 고쳐서 맞았.. 아 참 채연이가 고쳐서 맞았는데 그러면 슬립의 여기서 슬립의 뜻은 잠이란 뜻으로 쓰였을까? 잠자다란 뜻으로 쓰였을까? 자 여기 보면 will이 있지 어? will의 뜻은 뭐고 응? 무슨 시라고 그랬어요? 양념시라고 그랬지, 조동사. 양념시 뒤에는 무슨 시 써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선생님이. 이 과에서 지금 미래에 해야 할 일을 표현할 때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나 will 뒤에 무슨 시를 쓴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 지금. 응? 그러면 여기에 얘는 무슨 시로 왔을 테니까 하다 시로 왔을 테니까 여기에서 sleep은 잠이야, 잠자다야. 응? 잠자다겠지. 자, 그러면 in very warm sleeping bag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in very warm sleeping bags는 뜻이 저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응?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야? 헤 어디겠지 어디? 그래서 이 너희들 어디서 잘 거야? 그랬더니 매우 따뜻한 침낭 안에 잘 거다 이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너희들 어디서 잘 거냐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6했지 6.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will you sleep? 했더니 We will sleep in bed in bed and then what are you we? What are you we? What are you?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자, 여기 또 뭐가 보입니까? 비 고잉 투네 비 고잉 투 뒤에 얘가 있는데 이 두가 있는데 두의 뜻이 뭐예요? 하나. 그러니까 비 고잉 투 뒤에 장소가 나왔어요. 하다시가 왔어요. 얘가 장소야 하다시야? 하나.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얘는 가다란 뜻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졌어. 어디로 갈 거냐 뭐 무엇으로 갈 거냐 이런 얘기 아니고요. 무엇을 할 계획이니고요. Tomorrow는 내일이니까 미래에 할 일을 표현할 때 Be going to나 또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도 되느냐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는 뭐 할 거니? What will we do? What will we do tomorrow? 우리는 내일 뭐 할 거냐? Will 양념시 썼네. 양념시. 양념시 뒤에 하다시 있네요. 묻는 말 만들어야 되니까 We will do를 Will we do로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e will have breakfast. We will have. 그렇지. 양념시 뒤에 하다시 써야 된다 그랬어. Have a hot breakfast. 오. And then go ice skate downstairs. Okay. No, sounds like fun. Sounds like fun.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We are going to go ice fishing. Ice fishing. 오케이. 그래서 쓰기도 잘 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